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이라는 성경 강의 특강 시즌2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인류사의 가운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주님의 해. 요, 이래 인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불교 신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이라고 그러는데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면에서 물론 제가 천주교 신부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좀 저 역시도 항상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공부할 때 자꾸적 해석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한 10번 정도 왔다 갔죠. 그다음 뭐 갑바도키아, 그리스, 고린토, 이집트, 뭐 정말 안 다닌 데가 없죠. 로마, 프랑스, 뭐 그다음에 북유럽 개신교가 한 그런 곳에 가서도 일부러 들어가서 전례 참여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종교, 동방 종교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세례식도 제가 덴마크에 가서 그 세례식도 한번 참석해보고 모든 전례, 인도 힌두교 축제도 직접 제가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신앙, 제가 갖고 있는 신관 이런 게 완전히 난 천주교 아니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바티칸 공의회 때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가 확장해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 스페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쪽 사실은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지금은 거기 완전히 이제 이슬람으로 됐지만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토마스 사도가 인도까지 복음을 선포하면서 점점 복음 선포가 다른 대륙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동방교회가 갈려져 나갔고 루터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뭐냐면 반항하다, 저항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야? 가톨릭한테 저항하겠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지금 목사님들이 천주교 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우리가 한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자꾸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는 1965년에 화해를 했고 이제 개신교들도 많이 지금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모습으로 가죠. 자, 남아메리카 가톨릭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첫 발을 내딛죠.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이제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1493년 바로 다음에 교황이 제한 교서가 내요. 그래서 대서양 아조랄 섬 서편의 모든 영토에 대한 점유권을 스페인 왕한테 줘요. 그리고 포르투갈한테는 뭐를 주냐면 브라질을 줘요. 굉장히 브라질이 크죠. 나머지 13개 나라는 전부 다 스페인이 갖고 가면서 둘 다 포르투갈, 스페인 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다 가톨릭으로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좀 부끄러운 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선교로 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왕의 힘을 입어서 총과 칼의 힘을 입어서 선교를 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가톨릭하고 그래서 남미 가톨릭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벽,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정약현 이런 이승훈, 이가환 이런 분들이 남인 학파예요. 이게 지금 이 성리학이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당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를 옹호한 사람이냐면 사도세자를 죽이면 안 된다. 이걸 옹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많이 사랑하느냐 하면 남인학파를 많이 사랑을 해요. 그리고 정조 임금이 죽으면서 정순왕후는 이 남인학파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오빠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남인아팔 1801년에 박해한 게 신유박해예요. 이때 제가 말한 황사용이 이때 죽죠. 그 다음에 정난주 마리아가 1802년에 어디로 제주도로 유배를 간 난주를 제가 그렇게 읽어드렸죠. 우리는 처음부터 학문으로 이해하고 학문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건 학문이 아니다. 이거는 이 온 세상의 조물주인 하느님 그리고 구세주인 예수님 그러면서 신앙으로 발전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가톨릭 교회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교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는 한국 가톨릭 교회인데 그중에 가장 잘 나가는 교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구다.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 교구로 하지 말고 전 세계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이제 올해 10명 정도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편지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어요. 너무나 흥분됩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쳐서 이게 남아메리카의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돈도 원주민들이 하나도 안 내고 성당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아메리카예요. 가장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가톨릭 신자를 보유하는 게 유럽이고 그리고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지금 가톨릭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 전파되는 과정에 우리 신학교를 오픈 이제 국제 신학교가 될 것 같은데 오픈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어쨌든 스페니시들이 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고 미국의 가톨릭이 좀 굉장히 강하죠. 어쨌든 이제 개신교가 이 틈을 아른 거예요. 어떤 틈을 한 거냐면 선교사가 막 총칼을 얻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가톨릭 국가가 돼버린 거죠. 얼떨결에 가톨릭 국가가 돼버리니까 신학적으로 굉장히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남미에 선교를 많이 들어가갖고 지금 남미 완전 가톨릭 국가인데 개신교 신자가 7천에서 8천만 정도 됩니다. 이게 근데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천주교가 하느님 믿는 교가 왜 싸우느냐고 왜 전쟁을 하느냐고 하느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 다 착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많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성당에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을 누가 초청했어?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회개하면은 밭 형제로 받아줘라.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들, 그 미량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미량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가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죽이죠. 그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아주 복잡한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남미를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다녀보면서 남미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하면은 신부님들이 교우들이 헌금을 안 해갖고 신부님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학교 선생님으로 나가고 택시 운전하고 뭐 노동하고 밤에 주일날 겨우 신부 역할하는 사제 역할하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교회가 남미 교회예요. 그 와중에 우리 베르골리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황 대주교님이었는데 이제 추기경님이었는데 교황님으로 선출이 돼갖고 가신 거죠. 제가 교황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교황님 사진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교황님이 그때부터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기 전에 벌써 한국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우리 교황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제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수녀님들이 이제 수녀원에 안 들어가니까 다 철수하고 없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편지를 보내요. 여기 와갖고 노인 요양시설, 노인들 좀 봉사할 수도해가 없나. 우리나라 성가 소비녀회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성탄 때도 수녀님들하고 같이 성탄을 지내고, 한국, 견진성사도 굳이 한국교회, 한국 가톨릭,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기에, 추기경님 와서 견진도 주고 사진도 그렇게 찍어갖고, 교황님 되자마자 한국교회를 방문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아, 참, 뭐, 하여튼 이 역사라는 거,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션이라는 영화, 1986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 영화 보고 신학생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영화 끝났는데도 안 나고 펑펑 울고 그랬던 영화인데, 그 선교사님이 떨어진 이과수 폭포를 갔었어요. 그, 아, 정말, 마음이 남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남미 교회는 쇄신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쇄신이.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가톨릭이 이제 탄생을 하죠. 1513년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이 미국에 전해져요. 초기 미국의 주류는 청교도 중심으로 한 개신교였어요. 자연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이었어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으로 종교 자유가 아주 명시가 되었는데 20세기 초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국에서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비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아일랜드, 폴란드, 중남미, 멕시코,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그냥 미국에 들어가고 지금은 미국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세가 강합니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교황청에 지금 한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미셔너리 그 선교한 그러면서 순교까지 한 그 미셔너리를 쭉 순례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서부. 정말 그 프란치스코회가 열심히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위에 카나다도 거의 가톨릭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지중해에서부터 조금 더 좀 확장이 돼 갖고 중국으로까지 전교가 되고 남아메리카 전교하고 북아메리카 전교하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흐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선포 지역이 땅 끝까지 예수님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고 하느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 가톨릭적 지금 그런 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1960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케네디죠. 제가 팜스프링 거기 성당에 가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항상 휴가 때 와서 미사 참여를 했던 성당이 있고 케네디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가 항상 미사 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팜스프링 안에 있는 성당 안에 거기 앉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가톨릭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조지 바이든 전 부통령도 가톨릭 신자입니다. 어쨌든 2012년 기준으로 상하원 의석 중에 435석 중에 가톨릭 신자가 155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미 가톨릭은 지금 세계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 가톨릭 교회까지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서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가톨릭 크리스텐덤을 유지하는 아프리카예요. 이제 아프리카 전 지역이 가톨릭화, 그리스도화 돼가고 있어요. 우리 가톨릭도 선교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개신교도 가톨릭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 가톨릭 신자가 거의 한 20% 대륙이 한 20%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가 6억 2천 정도 되죠. 그래서 1945년 이후 가톨릭 무게 중심은 남방구로 이동하고 있어요. 남방구. 남방구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프리카 남방구,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남미. 두 명 중에 한 명은 남반구에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 그리스도교 비율도 다른 어떤 대륙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잠비아는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다는 그 대주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또 미국에 우리 잠봉 아메리카 잠봉 코리아가 있고 1,000만 원씩 지금 330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신학교를 완전히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학 사업을 잘 해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 신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워낙 신학교를 크게 줬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신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면은 아마 가톨릭이 아프리카의 가톨릭이 굉장히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아시아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이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지 생수에 타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깔끔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은